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 송현동인데요.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 사거리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1234세대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앞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위치한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현재 이 건물은 바로 옆에 송현초등학교입니다. 송현초등학교가 옆에 위치해 있고 지금 차량이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는 월촌역 가는 방향인데요. 월촌역 도보로 걸어가시면 한 6분 충분히 월촌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내려가시면 볼리동, 볼리내거리, 죽전내거리 가는 방향이고요. 올라가시면 뒤쪽편은 이제 상인진천 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또 횡단보도 바로 앞이고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고요. 현재는 새를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가라든지 그리고 주인 세대도 그리고 쓰리룸도 한 가구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건물 샅샅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횡단보도 앞에 상가가 있고요. 이 건물은 상가와 주택을 완벽하게 구분 지어놨어요. 지금 1층은 요 도로 쪽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2층은 여기 별도로 계단, 여기는 2층 상가만 쓸 수 있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주택 진입하는 거는 옆쪽에 또 도로가 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코너 건물입니다. 도로 쪽으로 진입하시면 3층, 4층, 5층 주인 세대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1층 내부 한번 볼게요. 1층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으로도 창이 이렇게 나 있고요. 이 건물 내가 직접 상가를 쓰셔야 된다, 쓰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살면서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대는 보증금 5천에 월 150만원 이제 임대 중에 있고요. 건물 내부 진입해 볼게요. 이쪽은 통과도로, 4m 통과도로인데요. 뒤쪽에 6m 도로와 뒤쪽으로 주거지와 이어지는 관통로, 관통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야, 이 건물 진짜 크죠? 어쩌면 저 100평이 넘는 줄 알았는데 요거 83평입니다. 야, 건물 도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건물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골목길에서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층,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그 본 건물 현관으로 이쪽으로 진입이 되고요. 주차는 이쪽으로 겹주차 방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곱하기 2, 8대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왔고요. 자, CCTV는 총 8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물은 3층부터 주택이 시작을 하죠. 일단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201호 여기는 상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룸으로 한가구 들어가 있는데 임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보여드렸고 2층 상가도 이쪽으로 앞쪽에 여기 테라스를 빼놓으시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계단, 2층 계단이 이어지는 곳이고요. 그쪽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손님들은 대부분 여기 앞쪽에 이쪽을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쪽에 계단, 2층만 쓸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2층 보여드렸고, 요거는 임대료가 보증금 2천에 70만원 임차 중에 있고요.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여기 1층, 2층 상가와 그리고 3층에 3룸 하나 공실인데요. 그 3층 3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3층입니다. 3층은 여기 304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3층, 4층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3층 3룸은 들어서시면 여기 3연동 프레임도 얇은 중문을 시공을 해두셨고요. 신발장도 중간에 홈을 파둬서 여기에 뭐 차키라든지 보관하기 좋도록 신발장을 하나 근장으로 뽑아두셨고요. 여기 들어오면 좌측은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방. 이렇게 거실과 방 두 개, 그리고 주방 있으면 여기 딱 투룸 구조죠. 여기 투룸 구조에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 쓰리룸입니다. 쓰리룸 구조고, 여기 뭐 냉장고라든지 뭐 전자레인지 밥솥장 같은 거 그런 거 넣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리룸 이제 신혼부부들,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첫 가정을 시작할 때 이쪽으로 많이 임차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젊은 층들이 이런 쓰리룸에 거주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탁실, 세탁실에는 빨래 건조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이기 때문에
너무 깨끗해요. 뭐 흠잡을 거 없고 뭐 하자도 전혀 보이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룸 한번 보여드렸고요. 주인 세대 제가 올라가서 주인 세대 보고 건물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5층인데요. 5층은 주인 세대 독채로 쓸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 단독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옥상 오르는 계단이 아니고 위쪽에는 그냥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트여져 있습니다. 구조가 참 독특하죠. 여기는 창고식으로 불편한 짐들은 주인 세대에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인 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주인 세대인데요.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신발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바로 들어서면 좌측에는 일단 제가 신발장 벗고요. 좌측에는 이제 거실, 그리고 우측에는 주방 공간으로 공간이 확 트여져 있는데요. 일단 거실과 주방 쪽을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두신 것 같아요. 거실은 이쪽에 뭐 TV 놓으셔도 되고, 저쪽에 TV 놓으셔도 되고, TV 단자는 두 곳으로 빼두셨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보면 바로 또 앞산이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접등, 간접 조명으로 천장을 조도를 같이 맞춰 두셨고요. 그리고 주방은 여기 D자형 주방이 들어가 있고요. 3구 쿡탑 레인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 이쪽이 아주 시원하게 빠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좀 뭐 김치냉장고라든지 냉장고 두 대 많이 쓰시는데 식구수가 많은 집들은 뭐 세 대도 쓰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 세 대, 네 대까지도 충분히 이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자, 요즘 뭐 세탁기라든지 건조기까지 나오는데 다 소화가 가능한 여기 베란다 공간이고요. 자, 이쪽도 제가 좀 더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확 트인 전망이 너무나도 속이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방 옆쪽으로 여기 베란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방은 이쪽에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여기 또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또 시스템장 하나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짜두셨네요. 이쪽에 창문을 여시면 바로 도로변입니다. 영상을 시작했던 초등학교와 사거리 앞쪽이 바로 보이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욕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전체적으로 요즘에 보여지는 좀 화려하라든지 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서 뭐 가격 조절 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 안쪽에는 여기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장을, 이불장 같은 거라든지 옷 같은 걸 보관하시기 좋도록 장을 이렇게 짜두셨고, 안쪽에는 화장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 보여드렸고요. 복층은 제가 올라갔다 오니까 이게 준공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복층 공간을 이렇게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어수선한 상태이긴 한데 바닥이랑 그리고 복층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복층만도 완벽하게 다 트여지고 나면 충분히 이쪽도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시러 나오실 때는 아마 얼추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옥상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옥상은 지금 지붕과 실외기 공간밖에 있진 않아요. 작은 이쪽에는 뭐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야, 주변 보니까 어제 비가 엄청 왔거든요. 오늘 시원합니다. 먼지 한 톨 없어요. 자, 이렇게 옥상도 올라오면 전망이 시원하게 참 보기 좋고요. 뒤쪽에 바로 초등학교 위치해 있고요. 앞쪽에 보이는 게 앞산 전망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2개와 투룸 6개, 3룸 3개, 주인 세대 총 13가구입니다. 대지는 274제곱미터, 건물은 602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83평, 건물 182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3년 5월 15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0억, 대출은 이제 8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세를 놓았을 시에 4억, 현재 인수가 18억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820만원 예상이 되고요. 은행 이자 6% 잡았습니다. 400만원 제외하면 순수익 42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바로 25m 도로변에 접해 있고요. 바로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위치한 건물이고, 송현 초등학교와 월촌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직접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